하나로 가족을 지킨 시장 골목의 어머니. 손이 크시죠. 인심도 넉넉하시고. 20년째 똑같고 맛도 똑같고 양도 똑같고. 맛깔나는 슈퍼우먼의 인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는 슈퍼우먼, 국수집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전통시장. 이곳 먹자골목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기 손님까지 있는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인기 많아서 식사 시간에 맨날 기다려요. 맛있는 집이래요. 처음 와보신 거예요? 어떤 거 듣고 왔어요? 맛있다고 그래요, 국수가. 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이곳. 쫄깃한 국수에 매콤달콤 양념장과 새콤한 김치까지 송송 썰어놨습니다. 입맛 도네요. 거기에 슈퍼우먼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바로 인기 만점의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어우, 친구예요. 그런데 딱 봐도 양이 대단하죠? 2인분인가요? 담았는데 또 한 주먹 추가요. 모자라면 더 드릴게. 오, 이거 너무 많아. 볶음인 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나 조금만 줘요. 비빔국수 한 그릇이 정말 푸짐한데요. 이거보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발 그만 달라고. 먹자골목에서도 손 크기로 유명하다는 슈퍼우먼. 포장 손님이 왔다더니 그릇이 넘치게 담습니다. 마주빅이에요? 아니, 이렇게 싸주세요? 학교 가니까 모자라서 모자랄까봐 가득 담았다는 엄마표 인심. 슈퍼우먼의 인심에 놀라고 매콤, 달콤, 새콤한 맛에 다시 한번 감동한다는데요. 맵기도 하면서 달기도 하면서 식감도 있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하는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옵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저 여기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 넘었나? 비빔국수를 한결같은 맛을 내는 집이 별로 없어요. 사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늙으셨어. 늙었죠. 국수 장사느라. 오랜 단골들과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새 손님들로 쉴 틈 없는 국수집. 몇 그릇 정도 나가요?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100그릇? 에이, 그렇다고. 훨씬 더 많이. 200그릇? 하루에 200. 와. 이렇게 손님이 많아도 오랜 단골들의 취향은 줄줄이 끼고 있다는 슈퍼우먼. 콩나물을 좀 들를까? 아, 맞춤 서비스. 단체나 비율 하나? 얼굴만 봐도 나오죠? 많이 줘. 오늘 많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김치를 좋아하는 단골은 많이 주고요. 면의 양과 구명의 양은 모두 단골 맞춤입니다. 아, 이거 맛있겠네요, 이거. 학생은 많이 줬어. 고맙습니다. 이번 단골들은 뜨끈한 국물이 매력인 잔치국수를 좋아하나 본데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죠. 잔치국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잔치국수 주문한 손님에게 비빔국수를 작은 그릇에 담아 또 건네줍니다. 이것만도 한 3개월. 맛보겠어. 이번엔 잔치국수를 더 담아 손님에게 야, 이거 웬 서비스가. 조금만 좀 담아주세요. 하긴 고민하다가 시키는 거라서. 맛보시라고. 비빔국수를 먹으면 그렇죠. 잔치국수도 먹고 싶고. 잔치국수를 먹으면 비빔국수도 진짜 짜장면 집에서 짬뽕 국물만 주면 속상한데.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한 슈퍼우먼의 마음인데요. 이 아이는 한 끼가 되겠네요, 이 정도면. 맛있어? 이뿐이 아닙니다. 언니야, 여기 떡볶이 받아 마셔. 바로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받아오는 손님. 옆에서 먹을 것 같아요. 그거랑 튀김. 이것도 맛있겠네요. 옆집 떡볶이를 사와서 국수집에서 같이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뷔페 느낌? 조합이 좋죠?
떡볶이 먹을까, 국수 먹을까 가게들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맛있겠다. 옆집에서 떡볶이 사서 국수랑 같이 직행. 이런 거 좋아요. 떡볶이와 순대, 비빔국수와 잔치국수 등 다양한 조합에 서로서로 단골이 늘어나니 모두가 좋다고 합니다. 야. 손님이 끊이질 않는 요즘과는 다르게 장사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안 됐죠. 하루에 2만 원도 팔고 3만 원도 팔고 제일 처음에는 떡볶이하고 순대를 했어요. 했는데 나는 처음이니까 안 되지. 다 단골로 가고 그래가지고 때려 엎을까 어쩔까 하다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육수에다가 안 넣었던 것도 넣어보고 맛집마다 찾아가 비법을 연구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치느라 버린 재료만 수백만 원어치에 달했다는 슈퍼우먼. 손님들이 다시 찾는 맛을 완성하는데 꼬박 4년이 걸렸다는데요. 땀과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양념장과 육수. 근데 이게 신상아예요. 육수 끓인 거. 아, 육수도 끓여서 드세요? 육수도 끓여서 해요. 아침마다 끓이는 멸치 육수와 2주 동안 숙성시켜 맛을 내는 과일 양념장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단골들을 늘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 먹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식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결국 시장에 나오게 됐다는 슈퍼우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냥 하다 하다가 그냥 연구를 한 게 차라리 국수를 하자.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 엄마하고 살 때도 엄마 아버지하고 살 때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국수로 허기를 달랬다는 슈퍼우먼. 슈퍼우먼 역시 국수를 삶아서 3남매를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보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슈퍼우먼. 김치도 직접 담그는데요. 멸치만에 한 번씩 담그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수요일마다. 김치 담그는 것도 일이겠네요. 아유, 그럼요. 하루 걸려, 하루. 아침 7시에 나가서 하루 걸려. 굉장히 쉽지가 않죠. 매일 직접 삶는 콩나물의 양도 엄청난데요. 콩나물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빔국수. 비빔국수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네. 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다 보니 멀쩡한 곳이 없다는 엄마의 손. 예, 관절이 있어가지고 다 굽었어요. 아파요. 온몸이 아픈 아내가 걱정돼 굳은 일을 맡아 한다는 남편. 국수 삶고 설거지하고 그거 해요. 심부름하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아유, 월급도 안 나가겠다. 얼마나 좋아. 월급도 안 나가잖아. 그런 슈퍼우먼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친구지. 10년 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는 슈퍼우먼. 그냥 아주 칼칼하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고 내가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오자고 해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때 가면 터질 텐데 안 된다. 그러고선 의사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3일 만에 가서 수술했어요. 위험한 수술이라는 말에 마지막일지도 몰라 가족 사진을 다시 찍었다는 슈퍼우먼.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어쩌나. 엄마는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옛날 얘기하니까 눈물 나죠.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남편. 아이고, 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내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내가 깎아줬다니까. 얼마나 울었는데요, 둘이. 하지만 결국 병마를 이겨내고 두 달 만에 다시 시장에 나왔다는 슈퍼우먼. 두 달 만. 남편은 그런 아내가 걱정돼 시장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고생만 했는데 빨리 무사히 그냥 낳기만 바란 거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아프고 시장에만 나오면 아픈 게 싹 사라지더라는 슈퍼우먼. 이제는 시장이 좋고 단골이 좋아 장사한다는데요. 그래서 슈퍼우먼표 국수가 더 맛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생긴 건 없어요.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콩실가 좋은 거 봐. 콩나물만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늦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퇴근 준비를 하는 슈퍼우먼 부부. 출근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수고했어. 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네,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아직은 조용한 먹자골목에 하루를 여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슈퍼우먼의 남편입니다. 일찍 나오시네요. 항상 이렇게 먼저 출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나오시네요. 오자마자 홀로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거 문 열 동안 잠깐 쉬라고. 네. 응? 그럼 내가 먼저 내려온 거지. 청소에 재료 손질까지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쉬라고 먼저 나와 해놓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슈퍼우먼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손님이 오니까 여기만 들으면 아픈 줄을 몰라. 천이 오래해서 건강하게 같이 오래 있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수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는 슈퍼우먼의 맛깔나는 인생 이야기였습니다.